7개월. 우리야 제발 부탁해서 박수를 좀 쳐주면 좋겠어. 저 언니가 너무 맞췄는데 심지어. 아니 언니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요 아니요 얘 다 끝나고. 일단은 박수를 좀 쳐줘. 네, 사이렌 할게요 사이렌. 안녕하세요. 베텐 페니저 품맥골 팬인 배의 무게입니다. 배의 무게. 어제 나오지 않았어? 네, 그분 같은 분이네요. 어제? 어제 닉네임이 배의 무게가 있었는데. 그 프리선에서 15,000이 축하한다고 했던 분. 아, 그래? 베디 15,000일 날이 마침 품맥골이 300회여서 뚠뚠TV 시간에 베디 선물을 예약해놨는데 뚠뚠TV가 취소됐네요. 아, 오늘 맞춰서 보내려고. 더구나 제가 예약해놓은 것 같은 선물을 바로 전날 클릭비 팬들이 아~ 돌리셨군요. 예약까지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클릭비 그것 때문에 철렁하셨네. 토퍼에는 품맥골만 써있지만 동료 아나운서분들과 베텐 멤버들 같이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저분이 엄청 예전이시네요. 저분 이분이야. 엄청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한 달만 하면 이렇게 돼. 감사합니다. 와, 수박 케이크다. 이게 만화 같은 소리 내면서 열리네. 3, 2, 1. 배성재 대 토니 안 대 데프콘. 소혜의 선택. 하나, 둘, 셋. 배성재! 와, 소혜가 내가 배성재 씨보다 못한 게 솔직히 뭐냐? 얼굴? 아니, 얼굴 아니야. 인성? 서로 확인 안 해봤잖아. 그것도 좋겠지. 나도 괜찮아, 인성. 몸매? 둘 다 지방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둘 다 지방이 좀 있어. 그죠? 어린이 여러분, 시작! 우연히 가는 가사, 어떤 어린이 될까요? 내가 정말 아는지. 선배는 오픈이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시를 알리는 사운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배성재 대 데프콘에서 배성재를 고른 소혜씨의 답변을 들은 데프콘씨의 생각. 데프콘TV 땡튜브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둘 다 지방이 있죠? 예. 제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고 키도 비슷한 것 같고 등치는 데프콘 형님이 훨씬 크시겠죠. 돈도 더 많으시겠고 인기도 더 많으시고 인지도 더 높으시고 어쨌든 그러나 소혜씨는 절 택했다는 거.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네, 설마 이런 걸 듣고 소혜씨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네. 아 그거 그냥 사회생활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거나 아 이거를 뭐 그 못 박아놓고 못을 뽑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네, 데프콘 형님 억울하시면 직접 베텐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마피아 게임 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그 데프콘TV에 거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녹화 때 추궁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생활 잘하는 소혜씨가 거기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이따가 추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석우 에디터 대신에 팽디 김소혜씨의 프로젝트 코너 팽디의 게스트 투어 제2탄 베스트 10 함께하겠습니다. 30대 40대 두 남성이 진행하는 베스트 10 대신에 이제 20대가 된 팽디와 혼성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어떤 차이와 어떤 꿀잼의 대결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베텐 홈페이지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난닝구닷컴,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셀카 주식회사,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2588 대리운전, 포유개발, 족발야시장, 배재대학교,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포유개발이 for you 개발이겠지? 네. For you. 다음부터는 for you로 할게요. 포유하니까 좀. 네. 이거 하고 어디 그 데프콘 이분과 했어? 아니요. 내일 가요. 내일이요? 네. 잘 적절하게 또 깔아놨네요. 아, 그럼 나는 여기 지난주에 한자고 뭐라고 했는지 쓰는 거 있는데 그건 그냥 바꿔서 해도 될까? 베스트 10 코드 갑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뭐야 이거? 소외 가는 거야? 아! 어머! 이 빨간 물 들어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베스트 10을 오늘은 저 펭계 소혜가 여자의 시선에서도 바라보고 따져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왁드컵이 아닌 팽드컵을 짚어보는 시간, 베스트 10! 펭계의 베텐 게스트 투어 제2탄, 배우, 펭귄족장, 21살 숙녀,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베텐에서만큼은 우리 해, 우리 막내 김소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온 팽개 소혜 씨 환영하고요. 네. 지난 1탄은 고민 있는 사람 누구냐 상담소였는데. 맞습니다. 역시 1침은 소혜 씨가 오리지널이에요. 그죠? 네. 아니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매겨요. 참. 소혜 씨가. 예. 강아지 로이에게 이입하고 상표명 마음껏 말하고 그런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베텐에 이제 적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데프콘 씨가 배성들의 데프콘 네. 이거 언제 얘기하나요? 다시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언제예요? 근데 내일 제 촬영하러 가거든요. 아 하필 내일? 네 근데 각자의 그 장점이 정말로 좀 다양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데프콘 선배님만의 그 매력, 그렇죠. 그리고 베라버니만의 매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네. 다 굉장히 각자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네. 어머니의 아주 애지중지한 아들이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배성재 대 데프콘 하나, 둘, 셋. 이게 아니 복습이잖아 이거는 네. 이미 정해놨는데 그쵸 베라버니랑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베라버니하고 한 게 더 많고 좋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베라버니죠 여기 실로폰이 없네요 야 참 그럼 내일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입장이 바뀌거나 하진 않겠죠 그쵸 네 아니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아, 여기서는 제가 데프콘 오라버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겠죠 설마? 아 그렇죠. 그 어떡하냐. 저를 택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죽일 듯이 째려보네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고 잊고 계신데 배성재의 데프콘이 아니라 배성재의 데프콘 대 토니 아니었어요. 네. 한파전이었다는 거. 하지만 저였습니다. 자, 또 뿌듯하네요. 자, 오늘은 팽디가 제일 탐난다고 말한 베스트 10, 팽드컵을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 베텐 출연하지 않는 동안에도 SNS를 통해서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가장 고르기 힘들었던 주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 최근에 그 뭐냐 집 앞에 있었으면 가장 좋겠는 그 장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그랬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제 동생은 PC방이 좀 필요하다 생각할 거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학생이 PC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집에서 마음 편히 있질 못한다는 거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탓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컴퓨터를 고치고 나서 동생이 예. 게임을 제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타박하나요? 아니요, 뭐라 안 해요. 왜냐면 막 새벽까지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 다시 어떻게 고장내 트리거나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 윤수 말도 들어봐야 아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VS 놀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캐캐야 네. 되는 거니까. 둘 다 좋은데. 배성재 대 데프콘처럼 그죠? 아, 네. 근데 뭐요? 아까 네. 뭐 덜 한 말 있습니까? 아니요. 아, 데프콘 형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 배성재 데프콘을 물어보지 마시고 데프콘 대 토니안을 물어보세요. 어째? 네, 패자 부활전이고. 아, 진짜 어떡하지? 자, 혹시 이건 왜 안 하지 싶은 해보고 싶은 월드컵 주제 있습니까? 능력, 초능력. 초능력? 네. 아, 이 능력을 갖게 된다? 네. 제일 갖고 싶은 능력은 뭐예요? 저는, 진짜 많은데, 약간 투명인간? 투명인간?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 아, 그, 엑스맨의 미스틱처럼? 네. 근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뭐예요? 속마음 읽을 수 있는 거? 속마음을 읽는 거. 네. 그건 진짜 좋네요. 네. 엑스맨에서도 거의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마음을 읽는 거. 예. 누구의 마음을 좀 읽고 싶습니까? 요즘 강아지요. 밀크의 마음을 너무 읽고 싶어요. 얘가 꼬리를 흔드는 게 과연 좋아서 흔드는 건지 이런 것 좀.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 좋아하는 건데. 네. 아, 그리고 웃잖아요. 표정이. 웃는데 이게 웃는 네. 건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아, 지금 소혜의 속마음은 알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아, 배성재 짜증난다. 이거 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밀크 강아지의 속마음을 읽고 싶어서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렇죠. 좀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음을 읽으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쟤 뭘 하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마음 읽는 건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남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또 그거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강영욱 씨에게 의뢰해서 밀크의 네. 마음을 읽자. 그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강영욱 씨의 영상 예. 그 땡큐브에 되게 많이 있어서 네. 뭐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밀크의 속마음을 알게 됐는데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아, 내가 놀아준다, 진짜. 아니, 그런 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내가 공원 가준다, 진짜. 그런 건 귀여울 것 같은데, 주인. 아, 얘 나왔으면 어떻게 사냐. 아, 내 주인 아닌데, 막 이런 건 네. 싫을 것 같아. 얘 왜 이렇게 먹냐? 얘 왜 잠만 자냐? 이런 거.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네. 넌 내 아래다. 네. 자, 아무튼 예전에 베스트10에서 이석우 에디터와 제가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도 양보 없는 토론. 네. 본인의 입장에 섰다 싶으면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 네. 싶으면 또 인정하는 것도 이 토론자의 자세예요. 알겠습니다. 물어뜯고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이상하게 진지한 토론을 해보는데요. 원하는 토크 주제가 여러분 있으시면 배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혜 씨가 월드컵을 준비했다고요. 주제가 뭔가요? 네, 주제는요. 이번 주제는 이건 20대에 꼭 해야 해 월드컵입니다. 네. 20대.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20대가 지나면 주위의 시선 또는 체력 때문에 하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건 꼭 20대에 해야 한다 싶은 단 하나의 후보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21살 새내기 20대인 저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먼 옛날이라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대 이건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8개 후보를 추렸고요.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결승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을지 김소혜 씨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20대에 꼭 해야 해!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첫 번째, 연애하기. 후보 두 번째, 볶음 만들기. 후보 세 번째, 운전면허 따기. 후보 네 번째, 인싸 아르바이트 하기. 다음 B조입니다. 후보 다섯 번째, 독립하기. 후보 여섯 번째, 유럽여행 가기. 후보 일곱 번째, 술게임 하기. 후보 여덟 번째, 요란한 머리 하기. 자,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은근히 어려운 것들이 좀 있네요. 네. 네, 하지만 해봐야 된다. 이런 월드컵 8강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서구 에디터가 안 하니까 다들 굉장히 상큼하고 너무 좋다고. 드디어 서구가 하차했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후보들 중에 소혜 씨가 해본 거 있습니까? 운전면허 따기. 저 운전면허 땄어요. 네. 지난번에 딴다고 했는데 따셨어요? 네. 속성으로 따셨네. 네, 완전 빨리 딱 한 번에 탁 됐습니다. 오, 첫 주행 했습니까? 네, 해봤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빠랑 고속도로를 타봤어요. 오. 그 100 넘게 달려봤어요. 오, 대단하네요. 네. 2종 보통? 네. 오, 축하드리고. 이제 곧 그러면 SBS에 그 직접 몰고 오시겠네요? 네. 저 진짜 그렇게 오고 싶어요. 매니저님 없이. 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늘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목동은 또 그 일방 통행로가 있어가지고 막히기도 하고 은근히 좌회전 우회전이 다 어려워요. 네. 네, 목동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 꼭 맵이 장착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아르바이트 해봤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어요. 이걸 진짜 해보고 싶어요. 인싸 아르바이트. 인싸 아르바이트. 네. 복근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연애하기. 연애하기 지금 안 하는 건 어떡하죠? 저기 제 질문은 20대 해봤냐 였습니다. 아니요. 20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 네. 아, 10대 해봤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X. 네. 10대 하고 넘어왔어요. 네. 20대 굳이 꼭 해야 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독립 안 했죠? 안 했죠. 유럽 여행? 안 갔어요. 아직 유럽 안 가봤어요? 네. 아, 이게 저런. 술 게임? 저희 MT 가서 완전 많이 했잖아요. 꼭 MT가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아, 그래? 네. 요란한 머리. 이거 그래도 그래도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요란한 머리 색깔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해보긴 했지만. 그렇죠. 굉장히 요란하게 안 해봤다. 네, 뿌까머리. 뿌까머리 해봤어. 뿌까머리가 뭐예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 개 만든. 보셨잖아요. 그 전에. 어디요? 여기 하고 뿌까머리 오셨나요? 뿌까머리 한 거. 아니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할 때. 강덕순 머리? 아, 그 춘니 머리? 네,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한테는 춘니라고 해야 하나요?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은근 까다로워. 네. 그럼 이건 20대에 꼭 해야 해 월드컵 A조의 대결부터 시작할까요? 네. 자, 후보 발표해 주세요. 후보 첫 번째, 연애하기. 나이 들면 더 하기 힘들다. 20대엔 학교, 학원,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소개팅까지 이성을 만날 기회도 체력도 없다. 많다. 그렇죠. 많다. 많다. 아. 네, 20대에는. 네. 20대엔 학교, 학원,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소개팅까지 이성을 만날 기회도 체력도 많다. 우리 그 베텐러들은 없죠. 아. 예, 많지 않고 이성을 만날 기회도 체력도 없습니다. 예. 뭐 다르게 써있는 줄 알았어요. 네. 팬들한테만. 찬성 의견을 한번 볼까요? 네. 30대가 되면 결혼을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연애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20대 풋풋한 연애 해보는 것에 한 표. 저도 20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 예전에 언니들한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20대에는 꼭 연애해보라고.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저도 20대에 와서야 첫 연애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랬고요. 옛날 얘기네요. 네, 그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반대 의견 한번 볼까요? 네.
연애는 20대건 10대건 30대건 40대건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님. 그렇긴 하죠.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배텐이에요, 여기는. 아, 네.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다음 주에는 비참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 넘네 소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죄송해요. 소해야 이건 용서 못한다. 네. 예. 그렇죠. 네. 20대건, 10대건, 30대건, 40대건. 예. 생길 사람 생기고 안 생길 사람 안 생긴다. 이게 배텐 철학입니다. 저는 운명론을 믿습니다. 그래요? 네. 운명적으로 언제쯤 만날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그냥 사는 거죠. 지금 뭐 딱히 외롭진 않고. 그렇죠. 이분들은 외롭지만 안 생깁니다. 아, 아 왁서구가 그립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다음 후보 만나볼까요? 네. 후보 두 번째, 볶음 만들기. 네. 나이살 찌면 절대 안 빠진다. 체력이 다르고 피부 탄력이 다른 20대. 나이 들면 줄어드는 기초대 사량. 그쵸. 공감합니다. 네. 나이살이 찌면 어려워요. 왜 쳐다봐요? 지금 왜 본 겁니까? 지금? 아니, 그냥 예. 고민하시길래. 그래요. 찬성의견 네. 소개해주세요. 네. 전 30대 후반인데요. 요즘은 운동하면 근육과 살이 같이 올라옵니다.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 의견은요? 네. 응, 만들어도 30대 되면 없어져. 옆에 배영을 봐. 또 반대 의견 있습니까? 네. 나이살은 핑계다. 적게 먹고 PT 받고 운동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다. 그렇기도 해요. 근데 복근 만드는 건 진짜 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예, 3, 40대 때는 복근 만들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위는 좀 만들어도 20대 때가 제일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후보도 볼까요? 네. 후보 세 번째, 운전면허 따기. 네. 빨리 딸수록 좋다. 운전면허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 아, 점점 어려워지는군요. 네. 네. 빨리 따야죠. 진짜. 저도 군대 가기 직전에 땄습니다. 저도 빨리 따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찬성 의견. 운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장소들의 범위가 엄청 넓어진다. 차가 없어도 렌트하면 되니까요. 히히. 그렇죠. 당장 차를 못 사더라도 렌트카로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예. 반대 의견은요? 면허가 있어도 차가 없으면 장롱 면허 행. 나중에 연수 다시 받아야 함. 면허는 차를 구입하기 전에 따는 것이 베스트. 맞아요. 그리고 또 빨리 따서 운전해봤자 보험료만 비싸고 또 위험하고 대신 운전해주느라 피곤하다. 그런가요? 빨리 하면 할수록 그래도 보험료가 나중에 싸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26세가 되기 전에 네. 운전면허를 따서 보험을 들면 좀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후보 발표해 주세요. 네. 인싸 아르바이트. 나이 들면 창피해서 못한다. 네. 놀이공원, 영화관, 수영장, 스키장이 대표적. 동년배의 친구들이 모여서 썸과 친목의 장이라고. 그렇죠. 이게 그 인싸 아르바이트 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 있으세요? 저요? 놀이공원이요. 놀이동산? 네. 어떤 놀이기구? 바이킹이요. 아, 그 안전바 내려주고 네. 땡겨보고 막 이렇게 파 뭐 힘찬 파도와 뭐 달리고 이러는 거. 아, 그 아르바이트들이 춤으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네. 거 그런 거 같이 해보고 싶다? 네, 아니면 아틀란티스.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 아하, 네. 그래요? 아니, 그게 근데 하루에 네. 한 1000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처음 타지 않아요? 맨 처음 네.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 받는 거 아닌가요? 아, 탈 수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탈 수는 있죠. 네. 매일매일 개시할 때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태워주지 않을까요? 끝나고 태워준대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끝나고 막 한 바퀴 더 돌고 그래도 되나? 그럼 진짜 좋겠다. 저도 학생 때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놀이동산 아르바이트나 네. 동물원 아르바이트. 동물원도 진짜 하고 싶어요. 네. 네. 동물원은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보이진 않아요. 네. 예, 뒤에서 청소하거나 뭐 그런 일일 텐데, 그래도 동물들 있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네.
인형 탈 알바 이런 인싸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요? 아 인형 탈은 조금 덥지 않을까요? 엄청 더워. 네, 엄청 덥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 더워서 막 쓰러지는 알바들도 있잖아요. 네. 혜성재는 코끼리 북극곰 알바 해보라고. 아 그게 뭐야? 아 그냥 북극곰으로 있으라는 얘기 같은데 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은 지금 탈 쓸 거 없어. 네. 형 곰탈 벗어. 예. 자 찬성 의견. 아 네 정말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돈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네 반대 의견은요? 인싸는 뭐래도 인싸, 아싸는 아싸일 뿐 두더지와 쭈꾸미 일맥상통. 그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제 베텐 MT로 아 베텐 MT가 아닌가요? 그 놀이동산에 이렇게 갔는데. 네. 굉장히 인싸 알바분이 네.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누구랑 가셨다고? 아, 얼마 전이 아니고요. 알고 싶어요. 예, 좀 됐어요. 네. 예. 어허. 그래요. 어 네. 뭐지? 갑자기 기억이 정확해요. 네. 이거. 아닙니다. 예. 어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저는 그 뇌가 생각이 닿지 않으면 아쉬움의 그 상기가 됩니다. 아니 여기 어딘가에 그 생각이 꼬물꼬물 있을 거예요. 베텐 MT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을 리가 없어. 허허. 수상하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A조 연애하기, 복근 만들기, 운전면허 따기, 인싸 아르바이트 네 개 중에 두 후보가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네. 뭘까요?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는. 네. 운전면허 따기. 운전면허는 20대에 따야 된다? 네. 그리고 인싸 아르바이트. 인싸 아르바이트. 네. 이건 20대 아니면 못한다? 네. 그렇군요. 연애는? 10대 해라. 연애는? 왔을 때, 운명이 왔을 때. 그건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20대에 꼭 해야 할 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연애를 꼭 해야 한다 더 생각하면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나이와 상관없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를 60대에 따셨습니다. 아. 예. 그런데도 뭐 잘 다니셨어요. 아, 근데 운전면허 따기. 저는 제가 따고 싶어서 따기보다는 아빠가 따라고 해서 땄다가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교통체증 막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별로 좋지 않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자, 복근은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조금 흔들렸는데요. 복근 20대에 놓치면 30, 40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못 만드는 게 뭐 힘든 걸 떠나서 한번 만들어 놔봐야 나중에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한번 다이어트를 해봐야 다음에도 또 잘하고 이러니까. 자, 저도 인싸 아르바이트는 꼭 추천하고 싶고요. 네. 일단 이건 4강 진출 네. 합의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소혜 씨는 운전면허 따기. 네. 저는 연애하기로 가겠습니다. 너무 지금 20대 아니시라고 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20대들 하란 말이에요. 네? 네, 저 형 선 넘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시절의 연애는 또 그 시절에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찬성 의견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니들은 꼭 해라. 나는 점점점. 네. 자, 배성재 아웃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꼰대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볼까요? 운전면허가 낫다고 봅니까? 네, 연애는 강박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쉽죠. 아니 뭐 와야 하는 거죠. 20대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타는 청춘 이런 드라마 왜 나옵니까? 그 드라마가 아니라 그 아니, 예능 프로입니다. 네 예능. 네. 그렇죠. 그렇죠. 자 10대 해봤으니까 20대 그쵸? 하든 말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20대가 지나면 확률이 급전직한. 예. 그러니까 20대에는 한 번쯤은 해보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20대 연애를 하라고 하셨. 네. 20대는 운전면허보다 연애가 더 중요하다. 예.
운전면허는 좀 늦게 따도 돼요. 30대 해도 되고, 20대는 이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고. 하지만 연애는 20대 해. 아, 근데 20대랑 이렇게 20대 하고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하고 결혼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 왜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거의 높지 않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긴 저도 20대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장군차 운전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예. 자, 20대 결혼도 추억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추억인가요? 예. 20대 이혼도 추억이다. 그러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소혜 씨 의견을 좀 존중해서 네. 인싸 아르바이트와 운전면허 따기 4강 진출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죠. 연애하기? 운전면허 막 써보였으면 내가 쥐어짜가지고 연애를 올렸을 텐데. 제가 20대 결혼했으면 소희만한 딸이 있겠죠. 이래서 20대 연애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라 그런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없네. 10대 해봤으니까. 저는 10대에 못했거든요. 아. 20대에 와서 했어요. 아.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0대는요? 예? 30대. 30대에도 아, 가능하면 다다익선이죠. 이분과 똑같이 조화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팽디의 게스트 투어 제2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대 대표 소혜 씨와 그 윗세대 대표 제가 함께 20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이건 20대에 꼭 해야 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후보 다섯 번째, 독립하기.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 학업과 직업의 이유로 주로 시작되는 독립. 자립심과 책임감은 필수.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취. 예. 물론 이제 집값도 너무 비싸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긴 한데 네.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라. 라고 하고 싶고요. 저도 이거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밀크 때문에. 혼자 그게. 키우기가 어렵죠. 그쵸. 예. 미안해 엄마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빌붙을 만큼 빌붙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냐라고 화내는 분도 있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자, 찬성 의견 볼까요? 네. 20대 따로 살면서 생활력을 기르는 건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요리, 빨래, 청소, 공과금 납부 등등 빨리 배워둘수록 편해져요. 네, 그렇죠. 이거 진짜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저도 요리를 전혀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네. 뭘 하다 해먹으려고 해도 요즘 쿡방 같은 거 보면 막 멋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못하겠어요. 아. 예. 그리고 20대나 이럴 때 그 맛에 대한 거를 좀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저도 편의점 음식이랑 막 패스트푸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먹다 보니까 그냥 입이 무뎌졌어요. 뭘 먹어도 그냥 맛있고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고 네. 이렇게 돼버리는. 자, 반대 의견. 어차피 나이 먹고 시집 장가 가면 자연스레 부모 곁을 떠나기 마련.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돈도 모으고 가족 간 정도 두터워지는 법. 그렇긴 하네요. 돈 모으는 데는 역시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게 훨씬 낫다고는 하는데. 네. 예. 근데 진짜로 시집 가면은 어쨌든 결혼을 하면 부모님 곁을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이 20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좀 굉장히 설렘이 있어요. 아. 저도
군대 말고는 부모님에게 계속 원처만 살다가 네. 20대 때 그 광주에 네. KBS 들어왔을 때 네. 한 1년 반 정도 혼자 살았거든요. 20몇 언제요? 26세죠. 와, 아, 만이니까 되게... 27세. 오~ 예. 그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무슨 연애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외롭게 혼자 미드만 보면서 연명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외로운 건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혼자 살아보는 거. 아, 살던 동네에서. 그럼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앞에 성재 먹튀라고 하신 분들 있고 광주 먹튀.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발표해 주세요. 네. 후보 여섯 번째, 유럽여행. 네. 나이 들고 가려고 하면 돈은 있어도 시간은 없다. 한 달 이상 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게 20대가 많음. 저는 20대 때는 막 그렇게 많이 다니진 못했습니다. 휴가로 뭐 중국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SBS 들어와서는 서른 살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해외 생활은 30대에 주로 많이 했었고, 네. 팽디는 10대에 좀 가본 데가 있나요? 근데 저도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 일하러? 네. 그리고 따로 외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꼭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꼭 뭐 한 3년 뒤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딱 완전 친했던 친구들하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찬성 의견 소개해 주세요. 태풍 와서 기차역에 갇힌다든지 술 취해서 비행기를 놓칠 뻔도 하고 나중에 좋은 추억을 얻었음. 안 좋은 추억 아니야 이거? 기차역에 갇힌다고요? 이런 게 추억이 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옥 같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모든 지옥은 추억하면 또 추억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예. 그럴 거면 군대를 가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 또 찬성 의견. 네. 20대 40일 동안 10개의 나라를 돌아다니고 매일 2만 보 이상 걸었는데 지금 하라면 못할 듯. 40일 동안 10개 나라면 한 나라당 한 나흘은 다닌 거네요. 와. 와, 대단하네요. 이런 거 진짜 저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걷는 여행. 못했어요. 네. 비행기도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타봤습니다. 슬픕니다. 네. 왜요? 아니, 웃겨가지고요. 뭐가 웃겨요? 그냥 20대 예? 못했다 해가지고. 못하면 얼마나 슬픈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반대 의견. 네. 시간만 해결된다면 돈이 넉넉할 때 가는 게 더 좋다. 숙소와 식사가 달라진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게 미루고 미루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요즘은 욜로 맞나요? 욜로? 욜로 맞죠? 욜로족. 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자, 성재형처럼 회사에서 보내줄 수도 있다. 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진짜 짱이죠. 아나운서 됐어요. 보내줍니다. 우와, 짱이다. 농담이고요. 네. 선택된 아나운서만 보내줍니다. 자, 반대 의견은? 네. 20대의 한 도시에 하루만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빡빡한 스케줄보단 나이 들고 1년에 한 나라씩 넉넉하게 다녀오는 게 더 좋다. 그러네요. 사실 저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좀 이렇게 너무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동선을 최소화해서 좀 오래 머물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20대 때 그게 가능하냐고요. 20대 땐 20대만의 그 에너지를 여행에 다 쏟아야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후보 발표해 주세요. 네. 술게임. 나이 들면 친구들이 안 하려고 한다. 왕게임, 더게임 오브 데스. 같은 것들. 네. 최소 5명은 있어야 재밌다. 저는 오히려 40대가 돼서 네. 술게임을 많이 하게 됐는데 20대 때 안 했는데 잃어버린 20년. 20년 동안 안 하다가 40대 돼서 했거든요. 네. 막 그런 거 하세요. 그럼 막 딸기 같은 거? 그게 뭐예요? 딸기. 다음 MT 때 가르쳐주세요. 아. 네. 아, 소혜 씨는 역시 많이 해봤네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그 게임이 다 술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늦게 배웠지만 여전히 꿀잼이다. 네. 그쵸. 늦게 배웠다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이 MT에서 느껴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충분히 재밌다라는 생각이고요. 찬성 의견. 네.
인원 모으기부터 쉽지가 않고 20대 때나 재밌습니다. 나이 들면 노잼. 후다닥. 재밌던데.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하면 재밌어요. 자, 반대 의견. 난 항상 술집에서 술게임하는 20대를 보면서 시끄럽다고 혀 끌끌 찼었어. 반대. 아. 그럴 수 있죠. 예.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공공장소에서. 네. MT 가서 완전히 확보된 공간에서 시끄럽게 하든가. 아니면 술집에서 할 때는 조용하게 마피아만 해야 됩니다. 아, 마피아를요? 네. 저희 침묵의 마피아. 아. 네. 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자, 마지막 후보. 요란한 머리죠? 네. 예. 나이 들고 하면 주위 시선이 따갑다. 예를 들면 레게, 탈색머리. 직장인의 경우 머리에 제약이 있는 곳이 많음. 찬성 의견. 개성 있는 머리도 20대의 특권. 나중에 회사 취직하면 머리를 단정히 해야 함. 군대 가기 전에 마음껏 다 해보고 밀면 되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그 뒤 복구가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요. 나중엔 허락해주는 직장도 머리숱도 없다. 아, 이게 타격이 크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탈모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네. 20대는 그래도 좀 풍성하신 때니까. 그렇죠. 이때 요란한 머리 그래도 할 수 있다. 예, 논리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요란한 머리를 해야 될까? 또 그것도 있어요, 그죠? 예. 반대 의견. 네. 머리의 소중함도 모르는 애들이나 요란한 머리 하지 현명한 탈모인들은 쳐다도 안 본다. 20대에만 할 수 있다고 섣불리 어울리지도 않는 금발했다가 평생갈 흑역사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저는 이렇게 요란한 머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네. 그 대학생 때 유행하던 그 브릿지 네. 그걸 살짝 넣은 적 있어요. 아, 무슨 색으로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와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아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아이언맨 광택 있죠. 빨간색. 그게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아, 와 되게 멋있었겠네요. 예? 되게 멋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동네 미용실이긴 했지만 그것도 해보고 네. 그리고 요란한 거와의 반대 굉장히 차분한 거에 가깝지만 그 스트레이트 펌 스트레이트 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직 뭐죠? 매직 펌아? 매직 펌? 예. 그냥 일자 머리요? 예. 그래가지고 그 머리 길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최대한 기르고 싶어서 네. 손 씨 정도까지 길었어요. 진짜. 예. 지금 이 머리랑 거의 비슷해요. 생만 까맣지. 네. 아 덥다. 어 그런 사진이 있나요? 사진이요? 네. 다 폐기했죠. 아, 네. 와, 머리를 이만큼 기르셨다고요? 네,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그, 긴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졌었어요. 아니, 안 해보셨다면서 다 해보셨네요. 귀에다가 이렇게 꽂았었어요. 밥 먹을 때. 극혐이었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배양락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자, 네 개의 후보, B조. 독립하기, 유럽여행하기, 술게임하기, 요란한 머리하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대? 유럽 여행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요란한 머리요. 요란한 머리 해봐야 된다? 20대 네. 때? 네. 오. 그래요? 네. 이게 진짜로 이때 아니면 못하겠다 싶은 게 저는 머리 색깔 염색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색깔이 그냥 기본 톤으로 많이 바꾸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꼭 해보고 싶어요. 뭐 빨강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대만 머리였습니다. 슬램덩크의 대문복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한 번 정도는 예 흑역사가 없으면 또 그것도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은 인생에? 진짜 색깔이 많이 나왔어요. 막 굳이 머리를 기르지 않더라도 이쁜 머리가 많아서 염색 정도 해볼 수 있다. 네. 흑역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추억이죠. 물론 이게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 흑역사를 공개하면 그것도 이제 계속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긴 하지만 개인에게는 그래도 추억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혜 씨도 흑역사가 아직 어린 나이에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네, 전 먹는 게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추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 요란한 머리가 1번이다? 네. 어, 그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유럽여행. 유럽여행이 1번이다. 네. 2번이 요란한 머리. 요란한 머리. 오.
저도 그럼 술 게임은 탈락. 전 40대 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인생이. 네. 술 게임은 여러분 40대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독립하기. 독립하기. 예. 독립하기를 1순위로 꼽고 싶어요. 왜요? 네. 이유가 뭐죠? 30대 독립과 20대 독립은 좀 달라요. 네. 20대 때가 더 독립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독립하면은 좀 예. 혼자서 그 가야 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그쵸. 그거는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안이 완전한 나라이기도 한데도 여성들이 살기에는 또 무서울 수도 있고 남자들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저도 광주에서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굉장히 공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주변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놓고 네. 안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최근에 제 친구가 어떤 친구랑 자취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혼자 살아보는 것이 네. 언젠가는 내 가족을 책임지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럴 때도 필요하니까. 저는 독립은 꼭 20대 한 번 정도. 나중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도 한 번 정도는 1, 2년 정도. 다시 들어갈 경우가 생긴다고요? 생기죠. 어... 돈 떨어지면. 아. 아, 이 월세가 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그 기껏 마련한 세간 팔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갈게요. 어... 예. 받아주십니다. 또. 예. 그게 독립이냐라고 하십니다. 귀소 본능. 그러면은 네. 독립과 유럽 여행이신가요? 독립과 유럽 여행이에요. 예. 저도 유럽 여행은 1위. 그쵸, 요란한 머리 뭐. 요란한 머리 해봐야 됩니까? 10대 때 하죠. 아, 10대 때. 예. 요즘 근데 학교에서 방학 때. 방학 때 했다가 계약할 때 다시 잘라야 돼요? 그쵸. 아, 그거 괜찮네. 그쵸. 방학 때만 잠깐 일탈. 네. 느낌으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정학. 네. 방학 때는 괜찮죠? 네. 퇴학. 이라고 있고. 네, 유럽 여행과 독립하기라고 생각하는데. 설득된 건가요? 네. 그래요? 독립 1위에요? 유럽 1위에요? 유럽 1위에요. 유럽 1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 대 인싸 아르바이트 그리고 유럽 여행 대 운전 면허 따기 4강이 형성됐습니다. 되게 어렵다 이거. 예. 자, 인싸 아르바이트와 독립하기. 네. 먼저 4강 1차전. 아직 결정을 진짜 못 하는데. 예. 이게 20대 초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예? 20대.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이라고 봅시다. 일단. 예.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 슬슬 하면서 혹은 취업한 다음 중후반이라고 볼까요? 그럼 취업 중후반? 네. 그러면은 독립하기. 아, 그래요? 네. 아! 인싸 아르바이트. 이게 취업으로서 이 안 잘릴 수 있고 계속하면 막 올라가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아르바이트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만약에 잘 되면 취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놀이동산 있는 데는 되게 대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쪽에 입사를 해서 네. 나중에 배정을 계열사 중에 놀이동산 이쪽으로 받으면 그 라이프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아르바이트만 합시다. 예. 네.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네. 땡틀란티스. 그 소리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만 즐기는 하루 종일 그 놀이동산에서 네. 지나가고 깍 소리. 네. 시원한 소리죠. 그거 굉장히. 그리고 또 야외 놀이동산이 아니고 실내 놀이동산일 경우에는 쾌적한 공기가 항상 그쵸. 유지됩니다. 소리.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저는 독립하기예요. 네, 이렇게 소음을 내줬는데도 네. 아 독립이 더 간절하다. 소혜 씨라면? 아, 네. 인싸는 왜냐면 취업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갖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나 커플들을 보면 부럽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커플들 보면? 그쵸.
그런 것도 있죠. 커플들 탑승하는 놀이기구, 뭐 땡스코 팡팡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고 어... 네, 강도를 높여서 전 독립파기요. 독립파기 네. 남극 독립 만세! 어? 그래요? 네. 물론 저도 둘 중에 택하라면 네. 당연히 독립하기죠. 독립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먼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먼 저의 한 진짜 해보고 싶다는데 아직 멀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된 거죠. 독립하기 좋아요. 물론 내가 꿈꾸던 독립 생활과는 좀 다르게 펼쳐집니다. 내가 독립하면 뭐 여자친구 놀러오고 친구들 놀러오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멋있게 요리하고 네. 혼자 거품 목욕하고 어, 미드 보면서 이제 와인 한 잔하고 막 이럴 것 같죠? 네.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미드만 보면서 치킨만 먹게 돼. 아, 그것도 좋은데. 치킨 뼈다귀가 한 무더기가 쌓여있어요. 아, 아, 생각해봐야겠네. 그리고 독립하면 엄마가 청소를 안 해줍니다. 아, 내가 해야 돼요. 그쵸. 그쵸. 먼지구덩이. 네. 네. 1일 1닭 해야 되고요. 소파 사이에 닭뼈가 있어요. 아니,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예.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밟았는데 보니까 네. 오, 내가 진짜 이거 몇 달 전에 먹은 음식물인데? 뭐 이런 생기고. 네. 아, 그건 형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 집은 진짜 깨끗합니다. 예.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독립? 네. 독립! 결승 진출입니다. 와! 자, 그러면 유럽 여행 대 문전 면허 따기 20대에 꼭 해야 되는 것 4강 2차전. 전 유럽 여행이요. 유럽 여행이요? 네.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다. 난 이미 땄다. 난 간다. 이 느낌? 네. 유럽 여행이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하긴 운전면허 30대 따고 대신에 유럽여행을 한 달간 보내줄게 라고 하면 유럽여행을 택할까요? 한 달간이요? 예. 한 달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가요? 네. 하지만 20대는 절대 운전할 수가 없어요. 네, 괜찮아요. 운전병으로 군대 갔다 올 수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의외로 다 쏠리네요. 한 달이면 비교가 안 된다. 운전면허 따위 언제든 딸 수 있음. 오. 그러면은 3일. 3일 여행. 유럽 여행 3일 갈 보내줄 테니 면허를 30대에 따라. 근데 저는 운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특수신분이니까 또. 네. 그 직업이 연예인이시니까. 아. 제 차를 아무래도 본인이 운전하기보다는 타고 댕기고.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는 밀크랑 산책하고. 그렇죠. 네. 근데 유럽여행 3일을 누가 보내줘요? 치사하게. 그 비행기만 이틀이에요. 그렇네요. 네. 너무 이상한 가정 아닙니까? 네. 최소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유럽여행 보내줄 테니까 30대의 면허 따라. 저는 유럽여행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여행이 굉장히 좋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일주일 정도면은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되네요. 아, 귀찮아서 유럽도 안 가고 면허도 안 딸래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유럽 여행 결승 진출입니다. 자, 20대에 꼭 해봐야 되는 것. 독립하기와 유럽 여행. 둘 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두 개가 올라왔네요, 결승에. 그렇네요. 예. 저는 유럽 여행이요. 진짜? 네. 일주일인데도요? 아니요, 한 달이요. 한 달이면 독립과 맞먹는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요, 왜 심리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독립을요? 네. 독립 허락해준다. 그럼... 아빠가. 소희야, 너 이제 한 계속 나가 살아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기분이 편하게 소희야, 너 저기 그 1년만 여기 옆 동네 가가지고 혼자 살아. 어때요? 한 달 유럽 여행, 한 달 유럽 여행 다녀올래? 아니면 독립해가지고 옆 단지에 살래? 예. 그럼 아. 근데 아 독립은 제가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좀
필요하겠다 싶을 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밀크도 있고 밀크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네, 독립해서 잠만 거기 잡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뭐야? 밀크 보러 걸어오면 돼요. 5분 거리. 아니 그게 뭐예요? 그냥 방에 있나 거기 가나 똑같은 거지. 혼자만의 집.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 네. 호캉스 느낌. 네, 그 월세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아, 왜 A형 텐트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밀크를 데리고 독립하고?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소혜 씨가 외출할 때마다 밀크를 부모님이 맡아준다. 그렇다면 독립할 겁니까? 그래도 아니, 유럽여행 갈 겁니다. 유럽여행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피해가 어쨌든 두 군데나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밀크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도 맡아달라고 허락해야 되죠. 그런 그 두 가지가 일단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안, 네.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건 어땠습니까? 유럽을 제외하고, 네?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전 지역, 네. 남극, 북극 네. 다 보내주는데 유럽만 30대 애가. 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럼 독립? 저 옆동, 여기 어디야? 그럼 독립할래요? 아니요, 그래도 갈래요. 아, 그래도 유럽 갈래요? 네. 와. 그래도 여행을 갈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이게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이거죠. 누구랑 갈 겁니까?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하고.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우승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20대 꼭 해봐야 될 월드컵 우승은 유럽 여행입니다. 우와. 역시 우려했던 대로 결국 김소혜 하고 싶은 거 월드컵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당장 하고 싶은 거. 장기적 비전도 아니고 당장 한 달 안에 하고 싶은 것 월드컵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올해 안에,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구나. 저희 아까 얘기했죠. 20대를 대표해서 소희 씨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냥 김소혜 취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다들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20대. 여러분, 소혜 씨가 유럽은 대출받아서라도 가래요. 아, 제가 언제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독립을 버렸는데? 아니, 독립도 대출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독립도 대출해서 가야 된다고요? 독립을 대출해서 받으면 그건 의미가 있죠. 집을 마련한 거니까. 밥도 맨날 그 패스트푸드 막 굶고 가죠. 아, 요즘 땡튜브 보면 그 레시피가 다 나와요. 하지만 지금 저처럼 40대는 따라하기 어렵지만 20대는 된다. 이런 얘기였고. 자, 어쨌든 소혜 씨가 엄청 유럽이 땡기는 걸로 지금. 네. 저 혹시 소혜 아버님 듣고 계시면 소혜 한 바퀴 좀 돌고 밀크만 산책시키지 마시고 소혜 씨도 좀 산책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아니 그냥 유럽이 아니더라도 저는 좀 멀리 여행을 제약 없이 갔다 와보고 싶어요. 제약 없이. 네. 끌고 없고요. 인사 소희씨가 마지막으로 해주십니다. 네. 들어갈게요. 6월 6일 목요일 오늘은 팽디 게스트 투어 2탄으로 김소희의 베스트 10 이건 20대에 꼭 해야 돼 월드컵 함께 해봤는데요. 우승을 유럽 여행이 차지했습니다. 좀 어디라도 다녀오시고 네. 지금 여행 뭐 금단 현상이신 것 같은데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해외 로켓 드라마, 영화 네. 뭐 이런 거 찍으시면 좋아요.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다음 주는 팽디의 베텐 게스트 투어 3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박문성 위원 대신에 김소희 씨와 함께 비참 스페셜 호기심 연애 천국 무엇이든 물어보든가로 함께합니다. 후연애 척척박사 김소희 씨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는 소희 씨에게 맡기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삼 꿈꾸세요. 네.